이렇게 이쪽으로 정도까지만 올 수 있을까? 네. 사운드 체크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디스 있잖아. 파란 걸로, 파란 쪽으로. 노멀이 나는데요? 그래? 소리가 노멀이 훨씬 나는데? 아니면 이쪽에 브라이트로 볼까? 아니다, 아니다, 이게 노멀이 그냥. 그래. 우리 그 인식에 치우치지 맙시다. 네, 정신씨 할까요? 정신씨 콜 주시고. 안녕하세요. 야야. 리스트를 여기다 두고 얘를 가장 바짝 당겨서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뭔가 힘이 조금 없는 것 같아. 기존에 했던 곡이면 좋을 것 같아. 네. 많이 했던 뭐 네가 커피숍 I'm sorry.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I'm sorry 하든지 그래. 레이디 하든지. 레이디 하든지. 됐지? 나한테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나도 너무 좋은데요, 형. 자, 합주하겠습니다. 네.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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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 여행을 다녀온 정용화 형님이고요. 미국 모자를 써왔어요. 네, 두 마디 배웠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What's up, Paul? 네. Long time no see. 네, 약간 그랜드 캐니언 영향이 나왔나? 예예, 예세샤. 뭐부터 체크하면? 처음부터 할 거예요. 아, 오케이. 네. 기타 빨리 없구나. 네, 노드부터 갈 거예요. 인트로부터. 네. I got you, bro. 제가 알기로는 뭐 영상 싱크 때문에 뒤에서 찾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아니에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6시. 오케이, 예스. 아, 네, 오늘 6시고요, 리허설은 1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나 앉아 뛰어놀아 네, 열심히 드럼으로 여러분들 재미있는 선사회들로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선사회 되냐? 역시 한어 한글 이해 딸린 정신입니다. 바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가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입니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한국에서 분석하게 되는지 아 자, 미영 씨, 감독님 보내주시죠. 아, 그냥 셀프로 찍으세요. 셀프로 찍은 거야. 어쨌든 오랜만에 CM블루 단독 콘서트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대해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컴투게더 공연이 지금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오늘 재밌게 지켜주시고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들어갑니다. 5분 내로 공연할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상현 대학생은 이거 첫 콘서트 화이팅! 분위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 뒤에 색깔로 이렇게 하얗게
아니 시험이에요. 네. 끝나고 나서. 오케이. 자 파이팅 하세요. 여기다 하자. 하고 하자. 여기다 하자. 자자자.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 예. 자자 자. 진짜 그때 가자. 한번 죽어 보자. 잘해야 돼? 괜찮아 오늘? 오케이 나가야지 너를 가졌다 줄 수 있어 일단 가야지 오케이 렛츠고 나 화백이랑 과일 딱 와봐
너는 크게 상관없고 내가 그렇게 치면 되나? 굿! 에이! 야! Enjoy the show! 야! Enjoy the show! 아, 굿! 네. 어제 공연 잘 끝났고요. 오늘 이제 한국 콘서트 마지막 둘째 날인데 뭐 어제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날인 만큼 또 팬분들과 더 불타오르는 공연을 하지 않을까. 예. Yeah. 네, 앞으로 투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쭉 계속 컨디션 올려서 멋진 공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의 각오 진짜 불사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뭘요? 제 몸을요. 네 몸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죠. 아,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죠. 아, 역시 표현 안 하면 모르는군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요.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표현을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형 그리고 저 웨지의 보컬을 훨씬 올려 주세요.
진짜 알아. 야, 어떻게 이거를 클릭을 놓치는데 놓치면 어떻게 알아? 몸으로. 몸으로. 내가 놓치는지 어떻게 알아? 와, 어떻게 하지? 난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친구가 옷을 4개를 선물해 주셨는데, 자, 각자 이제 하나씩을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아,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1등 한 사람이 2개를 갖고, 2개를 또 먼저 초이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1등은 하고 또 2등은 또 두 번째로 하나를 고르고, 3등도 마지막 하나를 고르고, 4등은 아무것도 안 가는 건데 제가 4등이에요. 찍어주실래요? 사진이라도 남겨야죠. 자, 이 뷰가 좀 나올 수 있게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오, 예술인데 이거? 예. 조명력 있다. 예. 이쁜 거 다 가졌어.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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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찍어서 이걸로 찍어서 와퍼. 내가 가볼게 step by step 고백해볼게 oh pretty girl 우리 함께면 oh I'm okay this is love. 야경은 홍콩이죠. 이 바다와 풍경과 하늘과 거릴 때 그 손 꼭 잡고 잠들었을 때 오대요. 네. 아, 잘못했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 끝난 거예요? 자, 2세트 전에 여자 팔씨를 믿겠습니다. 네. 자, 여자 4명, 4명. 야, 정신아, 머리 붙여. 야, 정신이 완전, 여러분, 엑스맨이었다, 엑스맨. 이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발자국들이 나와 같은 방송 팬, 땡큐. 어, 나 좋았어요. 하다가 근데 소리가 바뀌다. 땡큐. 수고하셨어요. 아, 이거 아웃트로 하자. 마지막에 종현이 그 훅부터.
우리 그 러브 같은 조합 말이지. 그 나 들어오는 것부터 해볼게. 내가 내 곁에 있을까봐 여기 매치에서 베이스 조금만 내려주시고 이어에서 베이스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예, 이거 마샬 좀만 더 올려주세요. 숨바꼭질 하자마자 스벅질 스벅질 해봐야 돼. 나는 히어로 아이러니 좀 중요하다. 스벅질 한 1점만 더 쳐주세요. 아까 베이스 줄여달라고 했던 거 다시 이어에서 베이스 좀만 더 올려주시고 드럼도 좀 올려주시고 아 웨지에 이제 베이스 좀 더 올려주세요. 목소리 한 가지로 들려. 데이지 할게. 데이지 아이야. 아이언이. 아 아이언. 아 진짜 헷갈리네 이거. 아이언. 내 앞에 가지자. 아아아아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날 보며 웃는 그 따스한 미소가 작은 내 세상을 밝혀주었고 yeah 그는 내게 사랑하는 것 여자 하나 둘 셋
좋아하는 타입에 제인다운이면 전더 타입 타올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치 티아우 이치 우안바 이치 우안바 On my typ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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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눈치 볼 필요 없어 Oh, come on, baby Oh, 뭐야, 봐 좀 치다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받아서 아마 공연에 바로 쓸 예정입니다. 빨강색 제 베이스랑 다 똑같아요. 그 친구랑 다를 건 없지만 이제 색깔이 달라서 제가 이런 금 베이스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헤드매칭 이런 걸 헤드매칭이라고 하는데요. 헤드매칭을 딱 스파클 골드 색깔로 하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소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굉장히 애용할 베이스입니다. 사실 저는 베이스를 그렇게 자주 공연할 때 바꾸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곡 따라 곡마다 분위기가 있어서 좀 빈티지한 소리를 내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보셨던 이 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그 전에 얼트박 같은 거 저희 CM블루가 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장르에서는 약간 이런 물론 베이스나 뭐 다양한 걸 쓰는데 사실 뭐 그렇게 빈티지한 사운드나 뭐 요즘 많이 듣는 악이랑 저는 구분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이번에 사실 이게 프리앰프라고 하는데요. 프리앰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마다 이제 베이스가 뭐 빨강색이다, 노랑색이다, 뭐 예를 들어 황색이다 그러면 스티커로 이렇게 각각의 세팅을 맞춰놓은 다음에 악기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이 스티커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늘 맞춰놓는 거죠. 리허설 때 이제 톤들을 다 잡아놓고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 프리앰프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특히 슬랩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주법 할 때는 굉장히 더 사람들이 더 잘 들리고 명확한
시원한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리앰프를 사용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펙터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또 그런 걸 좀 걷어내고 아예 나오는 톤 자체를 좋게, 일단 알맹이가 좋아야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도 좋거든요. 그래서 알맹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프리앰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사운드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악기도 뭐 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악기를 바꿔가면서 연주를 할수록 곡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출전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랑 또 열심히 오래 봐왔던 또 저 친구도 뭐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굉장히 많은 베이스 친구들이 있지만 컴투게더 투어 때는 이 친구와 팬더 친구와 또 다른 빨간색 친구랑 또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시죠. Thank you. 자극해봐 Like a warrior 너와 다른 level 나 career K-pop to the worldwide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my place. 항상 이게 관객분들도 그렇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항상 내가 앉은 거에 반대 방향에서 보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드럼을 보는 거하고 좀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항상 앞에 모습에서 보여지는 내가 여러분들을 관객들을 보는 거하고 되게 다른데 한번 카메라 일로 와서 제가 앉은 위치에서 보면 좀 다를 거예요. 공연장에서 가장 높은 탑에서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뷰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호텔 같은 것도 오션 뷰가 있고 뭐 마운틴 뷰가 있고 하듯이 그리고 또 높은 데일수록 좋은 것처럼 저는 항상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럼은 이렇게 보는 것도 멋있지만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세대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자 봐봐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와우. 여기에 제가 앉는 거고요. 되게 뭐가 많죠, 여러분. 이게 드럼이 마이킹도 악기 하나하나마다 마이킹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음악들 들어보면 CM블루 음악이 리얼 드럼도 많이 나오지만 보통 나오지만 전자음이 좀 많이 섞이는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더 저희가 리얼로 연주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자 음이 나오는 진짜 리얼 드럼 소리랑 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전자 드럼이라는 거예요. 전자 드럼 패드, 전자 패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도미노라는 노래에서 제가 많이 써보려고 전자 드럼 패드를 썼습니다. 원래 뭐 되게 다양한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리듬만 좀 표현을 했고 루프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캐치미라는 노래에서도 이런 효과음들을 제가 했는데 이걸로 이제 개인적으로 기타도 심어놓고 베이스도 심어놓고 혼자 모든 연주를 다 가능하게끔도 해줄 수 있는 좋은 악기입니다. 아직은 제가 저의 드럼이 이제 곧 올 예정이에요. P사의 펄이라는 회사의 드럼을 이제 주문 제작을 했는데 원래는 이번 투어부터 같이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직 주문 제작 과정이 좀 길어져서 함께 하지 못하는데 얼른 제 악기가 와서 또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이어 모니터 인이어입니다. 이게 심프리사 심파우사라는 뜻이에요. 심프리사 심파우사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저 드러머로서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제 인이어에 새겨넣었습니다. 저는 멈추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의미로 여기 심어놨고 제가 제일 연주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간다고 슬픈 청년기 말고 떠난다고 핑계도 그만 말해 완전히 미쳤어 전사려 미쳤어 Are you crazy? 아! 아!
朋友们 好久不见了 谢谢大家 1928 Thank you 谢谢 你们好吗 好的好的 그럼 왜 하이브하이 하이 니 맘마 我不能 对很开心吗? 我也很开心
손가락을 클로즈업 했는데 터치가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터치였어요. 괜찮은지 모르겠네. 저 하고 있어요. 네. 손가락 클로즈업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또 개인 연습하면 될까요? 네. 오늘 리허설은 여기까지 하고 네, 좋습니다. 이라는 악기고요. 제가 사장님이랑 사장님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셔서 가끔씩 이렇게 저만을 위한 커스텀 제작을 해주십니다. 이번에 선물 받은 게 예술이에요. 정말 그동안 받은 것들도 너무 좋지만 아주 거친 신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악기들이 약간 길들여진 말이라면 얘는 약간 야생말 같은 혼자서 힘을 얻을 줄 모르는 그런. 저는 대표적으로 마샬이라는 앰프와 팬더라는 앰프를 쓰는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마샬은 디스토션, 흔히들 많이 생각들 하시는 락킹한 소리가 마샬이고 리듬? 좀 재밌는 펑키한 리듬 같은 경우에는 팬더로. 그렇게 많은 기타리스트분이 그렇게 구별을 하세요. 근데 소리를 들려드리면 예를 들어 라디오 같은 노래는 이렇게 두 개를 걸어서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스테이스 오버 소리가 마샬 소리고 뭐 레이디 같이 약간 펑키한 노래 이런 노래는 팬더로 이렇게 깔끔한 소리는 팬더 그리고 무서운 소리는 마샬. 일단 이거는 신디사이저예요. 신디사이저. 그냥 건반이 아니라 뭔가 뭐 기계음 전자음을 내는 그런 건반인데 뭔가 저희 노래 중에 도미노에서 이 노래로 도움을 했고 그리고 웨토리아를 이 악기가 동그러지게 한 곡을 새로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글라이드라고 해서 처음에 원래 그냥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글라이드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있는 글라이드를 이렇게 올려주면 엉 이렇게 돼요. 엉 이렇게 그리고 이게 모듈레이션을 같이 움직여주면 발 이게 따라라라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로 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큐시트 짜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은데 끝나게 되니까 아쉽고 또 새로운 앨범이 나오니까 그 앨범 열심히 하고 다음에 좋은 투어로 좋은 콘서트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Fan 여러분, I love you. I love you guys.
죄송합니다. 예. 잘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예. 주력해, 주력해, 주력해. 저 유로 더 베스트 땡큐 베리 머치.